올해 연말까지 성령 집회 말씀의 주제는 이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지금 현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에 있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한국 교회도 지금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눌릴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중보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병든 이들을 위한 기도 자체도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큰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그저 힘들게 고통만 당하지 말고 그 유익을 함께 얻을 수 있어야 고난이 헛고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왕 고난을 당해서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된다면 그 다음 얻는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으로도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고, 교회 생활도 내가 지금 시련을 만났고, 이런 고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함이 아주 없는지, 힘든 문제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내게 얻어지는 유익은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엄청난 유익을 함께 얻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기도 자리에 왔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고생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어려움이 해결되도록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분들도 있으십니다. 복음을 이제 들은 거예요. 전에 잘 나갈 때, 편안할 때는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어도 들은 척도 안 했고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비로소 교회 가시자, 예수 믿어보자는 말에 마음이 이렇게 끌려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많아요. 재정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고난은 고생만 아니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이 겸손입니다, 겸손.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어려운 사람 사정 알 수도 없었고, 내가 겸손하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고난을 겪고, 비로소 내가 겸손해졌다. 이건 엄청난 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만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분. 예수님의 상징은 겸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어떤 일로도 여러분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완전히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굉장한 사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아주 아찔한 느낌이 드십니다.
시험 든 겁니다. 네. 권사님이 되셨으면 집사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면 왠지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게 됩니까? 굉장히 시험에 든 겁니다. 장로님 안 되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절대로 고생스러운 일만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올 연말까지 성령 집회 때, 매 성령 집회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믿음의 확실함이란 이 믿음의 확실함이 정금 같은 믿음. 근데 이 믿음의 확신함이 불로 연단하여 얻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함이 돈보다 더 귀하다.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정말 믿음의 확신함이 돈보다 더 귀하다. 우리는 지금 돈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이야. 결국 돈이 있어야 병원에도 가는 거고, 병이 있어야 편안하게도 사는 거고, 병이 있어야 대접받는 거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믿음 좋다는 소리 듣는 거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의 확실함이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돈 많은 사람과 믿음이 확실한 사람, 뭐 여러분도 그런 정도쯤은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 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성령 집회 때마다 스스로도 점검해 보고 또 이번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확실한 사람은 유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흔들린다는 말은 아직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독약을 보면서 먹을까 말까 유혹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죠. 어린애들은 분별이 안 되는 어린애들은, 그죠? 병에 들어있는 독약을 이게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고 마실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독약인 줄 안다면 조금도 유혹을 안 받을 겁니다. 아마 누가 억지로 먹여주려고 해도 여러분은 한사코 거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수백억을 주고 수천억을 저에게 준다 하더라도 저는 이단에 안 갈 겁니다. 그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바쳐가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에 확실함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신천지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믿음이 확실하면 그러면 독약을 보고는 먹을 유혹도 안 생기는 것처럼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그건 뭐 두 번도 돌아보기 싫은 그런 견고함이 생깁니다. 이게 돈으로 비교가 돼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빠진 가족들 또 이단에 빠진 친구들 그것 때문에 마음 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이단에 이게 말에 이렇게 한번 마음이 사로잡히고 나면 오히려 복음이 이단처럼 느껴지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처지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미혹이 되는 거죠. 독약이 그 마치 분별이 안 돼서 그것을 마시는 어린아이 같은 것과 똑같은 그런 비참함이 오는 거죠. 믿음의 확실함이 돈보다 더 귀한가? 물론입니다. 알고 보면 돈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믿음의 이 확실함, 정금 같은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정금 같은 믿음이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수지 선한 목자교회 새벽기도에 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수지 선한 목자교회는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한 교회인데 5년 됐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지금 큰 지금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건축 현장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강대영 목사님이 전도사 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뭐 어려웠겠어요.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뭐 보증금 500만 원인가, 그리고 월세 15만 원인가, 그렇게 교회를 세를 주고 예배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해인가 그 집 주인이 월세를 9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월세 15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월세를 9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얼마나 그 일 때문에 두려운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예배당은 3층이고 2층에 가전제품 매장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이 그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강대영 전도사님을 보고 전도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너무 비참한 느낌이 들더래. 자기가 전도사인데 예수도 안 믿는 그 가전 제품 파는 그 가게 사장님이 자기 보고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모습을 봤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가서 그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번 주일이 이제 건축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가서 교우들에게 기쁨으로 헌금하시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그랬던 전도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시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믿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하나가 극복이 안 돼서 강대영 목사님께서 그 간증하신 내용 중에 그 자기 집안 이야기를 내내 못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곱 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뭐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집에서도 좀 살고 저 집에 가서도 좀 의탁해서 지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웠고 두려웠대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얼마나 무시할까? 그래서 일절 가정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에게도 자기 집안 이야기 일절 하지 않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때도 절대 자기 집안 이야기는 교인들에게 하지 않았대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다 이혼하셨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게 그렇게 창피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대한 또 마음의 치유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그런 불완전한 가정이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나 불완전한 가정과 당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불완전한 가정과 떼어내십시오. 그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확 열리더래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은요,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과 그 불행했던 가정의 과거사가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함께 엮여져 있었어요. 나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 나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 왜?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하셨어. 너무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가치였어요.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불행했던 그 가정사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게 내 가치예요. 이게 분리가 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우리 가정은 이랬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어려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설교 때 할 수 있었다는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사람은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치유가 안 된 사람은 감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나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인 거죠.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인 거죠. 이제는 불행했던 과거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알까 봐 무섭지가 않아요.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실함은 돈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 봐야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사는, 누가 알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완전히 묶여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점에서 완전히 놓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절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란. 여러분들 고난의 시절을 보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금 만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금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을 지금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도 아니고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금을 만드는 시간이구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없는 시련의 때를 보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지요. 요셉도 그랬지요. 욥도 그랬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하나님의 사람치고 어려운 시절을 안 거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하셨나? 그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믿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지나고 완전히 믿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다윗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울 왕으로 인한 연단을 받고 다윗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면서 요셉의 믿음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가진 믿음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욥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시련을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려운 시절이 나에게 믿음이 이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재해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올 연말에 여러분이 다 정말 금덩어리 하나씩을 이렇게 가슴에 안게 되기를. 제가 뭐 다른 건 드릴 거 없고, 네, 여러분의 마음에 정금 같은 믿음 하나씩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있지만 어떤 믿음인지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여기 한 사람도 온 적이 없지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유혹 앞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내가 가졌나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예요.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품게 하시기 싶어 하시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앓지 않는 병을 앓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실패했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 꼴이 됐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외톨이가 됐나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버렸다는 뜻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농부가 봄에 추수를 할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씨를 심는데 무슨 추수를 해요? 농부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추수는 가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거둘 게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만 알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광야 기간이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불연단을 주시는 그런 기간이구나. 지금은 뭘 거두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훈련의 기간이고 준비 기간이고 연단 기간이구나.
그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연단 받는 기간 동안에 낙심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봐. 야고보 사도는 아예 기뻐하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알고 나면 아 믿음에는 시련이 와야 하는 거구나. 내 믿음이 진짜 이게 확실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함께 주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야고보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사실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되고 그러면 그 시험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직도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니까. 혹시 부부 싸움 때문에 힘든 분 있으십니까? 힘드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네. 이런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가 아니고 이제 기뻐해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속을 뒤집어 놓은 남편을 기쁨으로 이렇게 잘 섬기게 되면 그 시험이 끝나는 거라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힘든 게 해주는 아내가 있습니까? 그게 힘들면 그것 때문에 연단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내게 기쁨의 이유가 되면 그러면 그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10주 뒤에 봅시다. 네. 그때 여러분의 영성 일기 속에 10주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정금 같은 믿음이 된 거죠. 정금 같은 믿음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게 광야의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욥기에게서 욥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는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무지 내 주변에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제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죠. 영적인 고난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뭐 자꾸 흘리면 먹여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 부모가 압니다. 애가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애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넘어져도 부모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아이가 밥을 막 흘리고 먹어도 언제까지 떠먹여주지 않아요. 일으켜주고 떠먹여주면 훨씬 일이 빨리 해결되고 아이도 좋고 편하고 또 주변도 깔끔하고 좋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막 밥을 흘리고 먹고 해도 그 아이가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먹도록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걸 부모가 압니다. 터치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역사 안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 이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이제는 더 견고해져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과 전혀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도 아무런 하나님 응답도 없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무슨 역사도 없고 이런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저에게도 정말 휘청거릴 정도로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안 하신다. 나 혼자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 보면 그때 믿음이 다 자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제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뭘 잘했던 거, 좋았던 일은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전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어려웠던 때밖에 없어요.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말씀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어디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욥이 순간적으로 절망에 빠지죠. 그런데 욥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라. 욥의 믿음이죠. 욥은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사실 지켜낸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지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옛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봄에 씨가 뿌려져서 그래서 이제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때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에게 또 교회에서 서로 교우들 사이에 이제 세상에 나가 일터에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게 열매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단계가 바로 고난의 단계입니다. 이 고난의 단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는 기간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오늘 밤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는 분이 있으십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직도 진짜 회개가 안 나온 분,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회개를 시키시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 기간을 반드시 누구나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분별해 보세요. 기도도 시키시고 회개도 시키시고 그리고 감사도 시키고 기쁨도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만드시고 계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도. 그게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때 그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다시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그 뒤따라서 바다를 쫙 건너서 그 병거들이 달려올 때 모세가 이쪽 편에 건너가서 이제 홍해를 향하여 다시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덮여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별로 막 긴장감이나 아슬아슬한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거나 홍해가 다시 합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흥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뒤에 애굽 군대만 쫓아 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도무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감격도 그런 감격이 없겠죠. 그리고는 그 홍해 바다를 그 밑바닥을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넙니다. 양옆에는 물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구나. 그랬는데 홍해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뒤따라 들어와요. 뭐 홍해를 건넌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홍해 건너와서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치면 꼼짝없이 죽는 거지요. 그때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온 걸 보고 그리고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하여 내밉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홍해 바다가 다시 덮쳐집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내가 겪는 어려움만 보여요. 주님이 보인다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내게는 더 큰 문제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게 더 큰 문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내게 더 큰 문제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눈뜨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눈으로 보아야만 믿고 귀로 들어야만 믿냐는 거죠.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받지 말아야 될 것은 유혹받을 것도 없는 이런 믿음이 좀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훈련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훈련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절대로 이것 때문에 나는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예수를 믿은 이상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내게 금 같은 믿음을 세우시려고 하심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놀이기구 타보셨나요? 회전 목마 정도 수준입니까? 요즘에는 뭐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놀이기구도 탑니다. 근데 진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온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돈 주고 타요. 안 죽을 걸 아니까. 물론 뭐 이따금 사고가 난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안 떨어질 거야. 안전장치 제대로 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기구를 만들어 놓았을 거야. 그냥 완전히 꼬꾸라질 것 같고 완전히 높은 데서 추락할 것 같은 이런 그런 두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이걸 오히려 스릴이라고 생각하고 돈 내고 줄 서가지고 그 놀이기구 타는 사람들의 심정 정극 같은 믿음이죠. 네, 정말. 아, 정극 같은 믿음이잖아요. 네. 안 떨어질 거라고 확실히 믿으니까 안 죽을 거라고 확실히 믿으니까 안 죽을 거라면 한번 해보지 뭐. 안 죽을 거라면 아, 그러면 뭐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한번 경험해보자.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엔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전혀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쁘냐.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이렇게 지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희 교회 건축 과정을 이렇게 쭉 거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수지선한목자교회에 가서 보니까 야,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들은 표정은 그런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를 놀리나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는가. 사실 이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예배당,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오신 분하고 건축한 다음에 오신 분이 묘한 경계선이 있어요. 이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오신 분들은 무슨 이상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무슨 뭐 공수부대 배지 단 것처럼 이렇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믿음이 확 커졌어요. 그러니 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잖아요. 광야에서 오는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입니다.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그 2절부터 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광야 같은 연단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인다는 말은 그날 먹을 것 밖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먹을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형편입니까?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 오늘 먹을 건 있어요. 내일 먹을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적어도 며칠 앞에까지는 먹을 걸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안심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 우리를 다루시느냐? 내일 먹을 게 없을 정도까지 다루세요. 그리고 그날 먹을 거 그날 주세요. 그렇게 살아요. 40년을 살았어요. 더 이상 이제 모으고 뭐 붙잡고 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 먹을 거 그날 주신다. 이것만 확실히 믿어지면 내일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날 먹을 거 있는데도 굶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이제는 배부르고 넉넉해서 집도 짓고 그리고 식량도 많고 이럴 때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요, 우리가 풍족하게 될 때를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지금 광야의 기간이 영적으로는 참으로 놀라운 복된 기간입니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함을 주실 겁니다. 세상적인 모든 여건이 넉넉함을 주실 거예요. 지금 준비 안 해놓으면 믿음이 그때 오히려 더 무너져버립니다. 영적으로는 어려울 때가 더 좋아요. 형편이 좋아질 때는 성령 집회 안 오십니다. 배반해요. 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어려워지면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정금 같은 믿음을 정말 준비하셨나요? 이번 성령집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나누고 기도합시다. 그것은 성공을 목적으로 삼거나 풍요함을 목적으로 삼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러면 속이 터져 죽습니다.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시나요? 하나님 언제 이게 끝나나요? 그러면 속 터져 죽습니다. 목적은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목적 두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고 사는가? 목적은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광야는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이게 짓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지만 참 난감하고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 건축 잘 끝나고 빚도 빨리 다 갚고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교회가 가득 차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목적 기도 두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다급한 문제였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있었어요.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문제는 그거였지만 그래서 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 목적은 예수님만 바라보자였어요. 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보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미숙해요. 그래서 그것만 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됩시다.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십자가를 서로 돌려가면서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회의도 하고 그렇게 그냥 어느덧 13년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건축헌금도 매마다 합니다. 오늘 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축헌금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25년째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거죠. 언제쯤 우리 교회 이거 건축 부채 다 갔나 이렇게 생각하면 속 터져 죽어요. 저도 벌써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그 문제는 다 내려놨어요. 초점은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느냐.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이 어려움이 해결되나? 하나님 언제 나 성공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나 고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속 터져 죽는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눌려서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답답한 가운데 가슴만 치다가 돌아가게도 돼요. 그러면 광야 못 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해 줘봐야 또 세상 좋다고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잃어버리면 또 두 손 들고 또 올 거예요. 이 일만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초점은 광야를 지날 때 초점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만 원했어요. 다윗에게 또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가지만 원했어요. 그것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항상 예배드리며 사는 그건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이 예배가 되는 삶, 그거 하나를 원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놀랍게 쓰시고 복을 주셨는지. 다윗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보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련과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내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오늘 하루의 내 목적이에요. 재정적인 빚, 이거 다 갚아질 수 있을까? 내 이 몸, 이거 고쳐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이거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인생에도 정말 쨍하고 볕들 날이 올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계속 마음을 두면 오히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도 감사도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몸이 더 병들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기도를 하나 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이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의 이기는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정말 만지셔서 제게 주신 감동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확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는 실패자도 아니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완전히 금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더 이상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도 않겠습니다.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확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